자, 다 어디 가셨나요? 그러니까요. 공부하고 계시는구나. 공부하시는 거예요? 아이가 이제 지금 중학생인데요. 뭔가 이제 가끔 물어볼 때 있잖아요. 이제 그럴 때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하려면 좀 제가 미리 좀 예습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와, 대단하시다. 네. 영원한 사랑. 와,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? 진짜 성량이 좋다. 점점 늘고 있어요. 네. 심지어. 당신이 얼마나 내게 얼굴이 활짝 피셨군. 근데 진짜 헤어스타일은 임영웅 씨네요. 고마워요. 행복합니다. 왜 이리 눈물이 나요. 고마워요. 행복합니다. 왜 너무 잘 어울린다. 가사가. 어? 안 나가? 오늘? 응? 뭐해? 야, 영훈이 진짜 멋있지 않냐? 어?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임영웅을 좋아해? 임영웅을 착 그렇게 보기 시작하고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임영웅처럼 노래를 잘하게 돼. 임영웅처럼 노래를 내가 잘해서 나왔지. 아니 머리 스타일을 또 바꿨어? 머리도 임영웅처럼 이렇게. 언제 이렇게 바꿨어? 임영웅처럼. 원래 아니랬잖아. 가르마 탄 거야? 이렇게 있다. 임영웅 씨한테. 아니, 어떻게 야. 이런 사진을 찾으셨네요 또. 임영웅이 하니까 멋있는 것도 자꾸 똑같이 따라하면 어떡해. 임영웅 따라하게 하려고 눈까지 수술했잖아. 와,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. 야, 내 임영웅처럼 이렇게 따라했더니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. 허경만 닮았더니. 아니, 베토벤 머리가.